무선으로 고화질 영상을 볼 수 있는 내시경 장비입니다. 귀 속을 비추자 풀 HD 영상이 끊김없이 실시간 전송됩니다. 시판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벌써 해외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좀 많은 진료분의 의사분들이 호기심도 많이 갖고 또 좀 많이 좀 선호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뭐 제품이 괜찮다는 평가가 조금씩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4회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강원권 의료기기 업체 48곳을 포함해 모두 89개 기업이 참여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참여 기업의 수준이 높다는 입소문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해외 바이어들이 늘었습니다. 저희 그 유럽이라든지 중동 병원 현장에서 참 유용한 제품이고 현지 의사들이 많이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한번 보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지난해 전시회를 통해서는 모두 17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을 통한 수출의 기회를 크게 잡을 수 있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약 2천만 불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원주 불온산단을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